기상청은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우정입니다. 여름에 폭염이 극심하면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온다는 말이 올해 실현될 것 같습니다. 겨울 한파 발생 관련 기후 감시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, 북극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을 때, 둘째, 유라시아 대륙의 눈 높임이 평년보다 많을 때, 셋째, 라니냐가 발달했을 때인데요. 올해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서 초겨울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그럼 12월 첫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. 기상청은 지난 11월 30일 수요일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했습니다. 북극 해빙과 눈 덮임, 라니냐의 발달이 충족되면서 초겨울 한파가 예고됐습니다. 올해 10월 북극 해빙이 더디게 증가하면서 1979년 이후 해빙 면적이 가장 적었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년보다 많고 빠른 눈 덮임은 대륙 고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켜 우리나라의 추운 초겨울 추위를 발생시키는데 올해는 역대 눈 덮임 면적 순위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.